우와! 오! 우와! 엄청 포슝포슝해! 오! 맛있겠다! 우와! 요즘 대왕 마시멜로 구워 먹는 게 엄청 핫하잖아요?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? 구워 먹어봐야지! 키키키! 불을 켜고 구워볼게요! 오! 바로 막 어두두두두 일어난다? 우와! 와 대박이다! 어머! 우와 신기하다. 나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? 좀 더 세게. 오 금방 타버리네. 우와. 오 이렇게 구워졌죠? 그 다음에 이렇게 쑥 빼면 오 진짜 빠진다. 우와 대박. 이걸 이제 먹는 거야. 오 너무 맛있지요. 이제 한 겹을 더 구워줍니다. 우와 진짜 이거 진짜 신기하다. 한번더 구워주기. 구웠지? 이걸 또쑥 빼면 다 빠지네. 하! 이걸 또 먹는 거지. 바삭바삭 엄청 달콤해. 맛있다. 하나 또 구우면 뭐 하는 거야? 키키키키 뭐하는 거냐면 뭐하는 거냐면 야 이거 이러다 불나. 아니야 불 안 나. 야 이렇게 불하는 거는 너 혼자 하다가 불나. 엄마 있을 때 해줘야지. 야 위험해. 아 알겠어. 엄마가 해줄게. 비켜. 아 재밌는데. 야 너 이거 몇 개째야? 응? 이거 먹으면 이제 두 개째. 뭐? 야 이게 설탕 덩어리인데 너 그러다 당뇨 걸려. 이거 하루에 여러 개씩 먹는 거 아니야? 아 잘 소리. 딱 요게 마지막이야. 응? 요까지만 먹어. 응? 알겠어. 엄마 나 틱톡 찍어야 돼. 뭔 틱톡을 찍어? 그 틱톡인지 떡딱인지 엄마가 그만하라 했잖아. 아 왜 나 팔로우 많다고. 많으면 뭐해. 공부하는데 그거 하나 도움도 안 돼. 엄마 그거 삭제해. 삭제하지 마. 제발 제발 삭제하지 마. 너 그 시험 기간 동안 엄마 어플 삭제해 아주. 아, 구워 먹는 게 재밌는데 엄마 맨날 못하게 하고 틱톡도 찍어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. 아 정말. 아 지금 틱톡도 찍어야 되는데 마시멜로 구이 먹방. 오비키 공부해. 어? 공부할 거? 없는데? 공부할 게 없는 게 어딨어. 너 금요일까지 독후감 써내야 된다며. 아 그건 아직 내일 모레잖아. 내일 모레니까 미리미리 해놔야지. 그리고 먼저 해놓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니? 아 난 내일 하는 게 마음 편한데. 빨리 책 읽어. 아 알겠어. 아 나빠시. 아우 지겨워. 아 진짜 책 읽기 싫은데. 독후감은 누가 만든 걸까? 아니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. 자기네들 읽고 싶으면 왜 독후감 쓰게 하냐고. 에이 참 읽어보자. 무슨 내용인가. 고양이가 집을 나갔어요. 아우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책을 싫어하나 몰라 정말. 아. 아니 나는
찍었네. 아 몰라, 내일 모레까지인데. 내일 모레 써서 내면 되지. 어? 아 마시멜로, 틱톡도 찍어야 되는데. 몰래 방에서 구워볼까? 좋아! 넌 천재야! 몰래 마시멜로 구워 먹고 모르는 척 싹 갖다 놔야겠다. 걸렸다. 마시멜로 굽기 시작. 하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렇게 하던데. 어떻게 하지? 오, 된다. 오, 됐다. 키키키키 오비키. 이제 대왕 마시멜로 굽는 거를 틱톡으로 찍어보겠습니다. 엄마한테 안 걸리기 대작전! 오, 두 번째라서 더 잘 굽는다 이거야. 오, 틱톡 찍어야지. 이거 이렇게 해서 올려. 오, 대박! 이거를 먹어줍니다. 두 번째 구워주기. 두 번째 틱톡 찍기. Let's go. 아, 잘 구워졌지. 구워볼까? 아, 아닌데. 하. 맛있어. 아우 큰일 났네. 너무 많이 잤네. 아우 아우. 우와, 한참 많이 봤겠지? 이번엔 뽀로로 마시멜로를 구워볼게요. 키키키키 오비키. 오 아니야, 뜨거워. 아야, 날 괴롭히지 말라고. 아 안돼, 내 몸이 녹고 있어. 뜨거워하잖아. 이거 좀 잔인하다. 미안하다. 오, 너무 끔찍하지 마. 먹어보겠습니다. 엄청 맛있어. 이게 무슨 냄새야? 어? 어? 뭐 하는 거야? 어? 아, 아이, 그게 아니라. 그게 아니라, 엄마. 그게 아니라. 야, 방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? 얘가 위험하게, 진짜 불나게. 야. 아니야, 아니 엄마가 못하게 하니까. 못하게 한다고 그걸 방에 가지고 들어와서 위험하게. 야, 아니, 엄마 몰래 하기 네, 실패. 아우 지겨워 진짜. 아우. 그래도 하트 많이 받겠다. 크크크 올려야지. 잘 구웠지? 뽑아볼까? 아, 아닌데. 하? 뭘? 아, 아, 아! 야! 너 이거 뭐 하는 거야? 어? 어, 대박 났다! 뭐야? 아, 아니다! 마시멜로를 먹다가 대박 났으니까? 마!
엄마한텐 혼났지만 틱톡 대박나기 대성공! 한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